이번 올스타전에서 선발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선수는 누굴까? 생각하면 단연 폴 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 폴, 폴 조지, 뭐 다양한 선수들이 거론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폴 조지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폴 조지는 워싱턴전까지 45경기를 출전하면서 평균 기록은 20.9점, 5.5 리바운드, 3 어시스트, 2.2개의 스틸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스타전에서는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즌스의 아킬레스 건 파열로 시즌 아웃을 판정받게 되면서 폴 조지는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커스 커즌스는 기존에 르브론 제임스 팀에 지명이 되었는데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폴 조지가 대체가 되고 르브론 팀에서 뛰게 되는 폴 조지. 이번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지명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했으니 올스타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1월 28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25,000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디트로이트 경기 전까지만 해도 24,983점을 기록하면서 대기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디트로이트전에서 21점을 넣으면서 25,000점을 초과한 25,004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25,000점 기록은 21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하면서 현재 25,000점을 달성한 선수들 중에 현역 선수는 단 3명, 덕 노비츠키와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카멜로 앤서니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앤서니는 미국 나이로 33세, 노비츠키처럼 올해만 뛸 수 있다면 3만 점은 거뜬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드레 로버슨이 부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쿼터 4분경에 웨스트브룩의 엘리우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서 라인 밖으로 나가서 고통을 호소하는 로버슨. 사실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미끄러워서 그냥 타박상 정도인가 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버슨은 자신의 부상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지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라인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로버슨이 이번 쓸개건 파열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로버슨은 올 시즌 초반에도 쓸개건 부상 관련하여 8경기를 결장했었습니다. 올 시즌 39경기를 출전하면서 평균 기록은 5점, 4.7 리바운드, 1.2 어시스트, 1.2 스틸의 기록을 보여줬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줬던 로버슨. 이번 시즌 복귀는 어렵다고 하니 재활 치료를 잘해서 다음 시즌 건강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